빨리 물을 떠오라 하지 않았느냐? 자, 여기 있습니다. 꿀주먹입니다. 아! 자, 딱 깨십시오. 허허! 아! 꿀주먹. 하나, 둘, 셋, 야! 오늘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언제 이 업무를 다 해야 할지. 스님, 새로운 소원들이 약 5천만 개 정도 도착했습니다. 에휴, 어디 보자. 아이스크림을 공짜로 만들어주세요. 세계 정복을 하게 해주세요. 신님 일 좀 하세요. 소원 좀 제발 들어주세요. 에휴, 쓸데없고 바로 이루어주기 힘든 소원들 뿐이구나. 정말 인간이란 녀석들은 신이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 전혀 모르는군. 인간들이야 원래 그렇죠. 이 소원은 뭐야? 신님, 저랑 몸을 바꿔주세요. 저도 신님처럼 하루종일 꿀 빨면서 놀고 싶어요? 뭐라고! 이 배은망덕한 녀석! 이 소원을 쓴 녀석은 도대체 누구야! 얘들아, 저... 안녕. 어? 야, 김리야! 너 큰일 났다! 에? 무슨 큰일? 야, 너 어제 청소당번인데 그냥 집 갔잖아. 그래서 어제 선생님이 퉁퉁이 보고 대신 청소하라고 시켰다나봐. 뭐? 아이, 근데 그게 뭐가 큰일이야? 내가 퉁퉁이 청소하는 날에도 내가 대신 해준 적이 얼마나 많은데. 야, 이 바보야, 퉁퉁이가 그런 거 신경 쓸 줄 알아? 하여튼 너는 죽었다. 죽었다. 네? 죽었어. 김리야, 뭐 밑에 너희 자식 어제 청소 안 하고 도망쳐서 내가 다 했잖아. 너도 도망간 적 있잖아. 아이스, 이 자식. 직원, 이씨, 이 자식 까불고 있을 곰탱이 밀어난 곰탱이냐서요? 맞아, 퉁퉁아. 직원, 어? 아, 미안해. 진짜 너무해 다들.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신님, 제발 놀지 좀 말고 일 좀 하세요! 매일 소원으로 뚱뚱이 녀석 좀 혼내달라고 해도 소원도 안 들어주고, 제가 신이 되고 싶다고 어젯밤에도 소원을 빌었는데. 어허, 워마다! 어? 뭐야? 누구세요? 이 녀석이 매일마다 나한테 소원으로, 신님! 하루만 저랑 몸을 바꿔주세요. 저도 신님처럼 하루종일 꿀 빨면서 놀고 싶어요 라고 보내는 녀석이지. 맞아요 신님. 근데 솔직하게 꿀 많이 빠시잖아요. 벌꿀이신가? 매일 놀기만 하고. 어? 허허, 그래? 그럼 내가 이젠 너가 되어볼 테니 이젠 네가 한번 신이 되어보거라. 정말요? 그래, 이젠 네가 신이 되는 거야. 하지만 신은 항상 공평한 법.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에는 절대 관여하지 말거라. 관여한다면 너는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천국에서 잘해보라고. 에? 그게 무슨 소리세요? 에? 아니, 갑자기 천국에서 잘해보라니 그게 무슨 말... 여기는 천국입니다. 신님이 일을 하는 곳이죠. 오,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신이 된 건가? 그 신 아저씨 정말 바보인가? 정말 내가 신이 되다니 진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생긴 것 같아.
신님. 자. 여기까지 오늘 모두 처리해야 되는 일입니다. 에? 이게 다 뭔데요? 이건 다 사람들의 소원이에요. 응? 이 세상에나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믿는다고? 어? 어디 보자. 어? 물구나무를 잘 서게 해주세요. 짝사랑이랑 사귀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쓸모없는 소원들만 있잖아. 빨리 시작하셔야 됩니다. 업무가 아직 많이 밀려 있습니다. 아, 오랜만에 휴가구나. 업무에서 벗어나 꼬마의 몸으로 들어왔으니 이제 푹 쉴 수 있겠구만. 어? 얘 왜 저렇게 웃어? 그래, 그러게. 아이, 기분 나쁘게 웃어. 어허, 무험하다. 목이 마르니. 어이, 그래, 돼지. 물 좀 떠오거라. 웃겨라. 너 방금 뭐라고 했냐? 물 좀 떠오라고? 어허, 신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물 떠와! 어이없어. 리아야, 뭐 잘못 먹었어? 어허? 이렇게 보르장 머리가 없을 수가. 빨리 물을 떠오라 하지 않았느냐? 아하, 아이고! 아유, 목이 마르시구나! 아유, 물보다 더 시원한 걸 드리게 싸웁니다. 자, 여기 이렇게. 자, 여기 있습니다. 꿀주먹입니다. 아! 자, 딱 드십시오. 허허! 꿀주먹! 어허! 장주먹! 어허! 잠깐! 잠깐! 지네! 똥 좀 잘 싸게 해주세요. 이런 쓸모없는 소원은 안 들어줘야겠지? 드디어 끝났다. 신도 생각보다 엄청 바쁘구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 있는 이것들, 모든 것들은 내일 처리하실 소원들이에요. 어쨌든 오늘은 퇴근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도 이만 칼퇴. 그래도 나도 오늘 일이 끝났으니까 왜 뭘 해볼까? 알이 있는 퉁퉁이를 이 신의 능력으로 혼내줘볼까? 어? 뭐야 이걸? 아직도 이게 남아있네? 에? 제발 우리 엄마를 살려주세요? 나를 또 때리려고. 인간 꼬마 녀석들, 마계에 있는 악마들보다 더 무섭구나. 너는 뭘 잘못 먹었나 이게? 남이야, 그 자식이. 놀러 넘어오면 건틀리지 나가. 어허! 무험하다! 어디 신의 육지에 손을 대는 것이냐? 난 그럼 이만. 어딜 너무 많이 와줘서 정신을 없나 보구나. 자식이. 이 정도까지만 참는다. 야, 그것보다 너 돈 있냐? 내가 버스비가 모자라서 그러는데 20만원만 빌려주라. 허허, 녀석 말하는 뽐새를 보아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안 갚을 모양이구나. 이런 배은망덕한 것. 신이 곧 아버지이거늘. 이게 무슨 버릇없는 짓이냐? 응? 자식이 잘못 먹었구만. 햄버로 너의 잘못이지. 야, 이 제정신이 아니야. 꼬마야, 아무래도 내일이면 너희 어머님이 돌아가실 것 같구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렴. 엄마, 죽지 마,
제발 스님이 정말 있다면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제발요. 오네가이시마스. 리아야? 너 이번에도 시험에서 빵점 맞았더라? 응? 여보! 아는 말 안 하는 거 좀 봐! 어?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아! 리아가 학교에서 벌써 10번 연속 빵점을 맞았어요! 아니, 대체 얼마나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거야! 뭐라고? 또 빵점을 맞아? 아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서 그렇지! 안 되겠어, 여보. 따끔한 맛을 보여주는 게 좋겠어. 그래, 오랜만에 합동 공격이다. 크로스! 근육! 파! 술! 아, 이 곰탱이 인간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하루 종일 맞았더니 온몸이 아프다. 신님, 저는 신이 될 수 없나 봐요. 약속을 어겼어요. 신이란 거 정말 어렵네요. 아이고, 나도 세상에 꼬마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단다. 항상 사람들이 쓸데없는 소음만 핀다고 생각해서 편하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구나. 아니에요, 신님. 신님으로 살아보니 알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준다는 것도 힘들고요. 꼬마야. 어? 신 아저씨. 와락. 아들, 자. 아니요. 엄마 아빠 무슨 일이세요? 아니, 어제 엄마 아빠가 근육 파괴술을 너무 심하게 때린 것 같아서 미안해, 리아야. 그래, 우리 리아 공부 좀 못할 수도 있지. 엄마도 너무 미안하다. 아니에요, 저도 잘못했어요. 그래 리아야, 엄마 아빠가 미안한데 소원이라도 하나 들어줄게. 어? 뭐 갖고 싶은 거 있니? 아니에요, 소원 같은 거 함부로 빌면 안 돼요. 어? 얘가 왜 갑자기 왜 이러지? 아이, 리아야, 그러지 말고 한번 말해봐. 소원 하나 들어준다니까. 소원 숫자도 싫어. 소원 어? 소원을 말해보라니까. 아이, 소원이 숫자도 싫다구요.